오늘은 역대 영부인 중에서 가장 말 많고 탈 많은 김건희의 특검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시급 리포트 진행자 벤자민입니다. 정유실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실입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너무 돋보이는 걸 좋아하는 네. 영부인입니다. 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에서 재의결을 했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폐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의 범죄를 덮었다, 거부권 행사를 남용했다,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잘못된 거죠. 역대 대통령 중에서 본인이나 본인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사례는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쁜 대통령이죠. 네, 그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 법안의 핵심 내용 그리고 국민의힘과의 쟁점 이걸 좀 알아볼까요? 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이 법의 목적은 네. 도이치모터스의 시세를 조종했다라는 이 의혹에 김건희가 과연 어디까지 관여돼 있는가 이걸 규명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제 여야간 쟁점은 그 시기였고요.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발의 배경 그리고 시행 시기 내용 이 전부를 문제 삼으면서 국민의 주권을 교란하기 위해 기획된 아주 나쁜 총선용 법안이라고 말하면서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네. 야당이 총선에 맞춰서 특검법을 발의한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이 특검법 처리가 1년 가까이 미뤄지면서 그렇죠. 총선 일정과 맞물리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본인들이 자초한 일을 두고 아주 나쁜 총선용 법안이라고 몰아붙이는 거는 어이가 없죠. 네, 어이가 없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한동훈이 특검법안 반대 이유로 내세웠던 네. 게 정의당의 특검 추천하고 수사 상황 생중계 이 조항인데 이거를 김건희 특검법안 반대 이유로 내세웠어요. 근데 과거에 윤석열과 한동훈이 주도했었던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거기서도 야당이 특검을 추천했었고 네. 수사 상황을 생중계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혀 새롭거나 문제될 게 없는 내용들인데 반대 이유로 내세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당은 처음부터 특검을 받을 생각은 아예 없었다. 그리고 이제 거부권 행사를 작정하고 있었다. 이렇게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네.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고 마지막에는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런 것 네, 같아요. 이게 70% 정도의 아주 정말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국민들이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지만 네. 재의결 종족수인 과반 투표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이 벽에 막혀서 법안은 지난 2월에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제 결국은 특검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1년여 정도의 노력이 물거품이 돼버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국민의힘 낙천자들, 그러니까 특검 표결을 최대한 늦춰서 국힘 공천에 탈락한 의원들이 네. 특검에 찬성하는 거를 노린다고 하더니 그냥 표결을 해버렸어요. 왜 그런 거죠? 이게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간의 선거구 합정 합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없어지는 전북의 지역구 의석을 하나 살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46석으로 줄이는 거였는데 네. 김건희 특검 재의결과 전라북도 의석 한계가 맞바꿔진 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정치인들 셈법은 좀 국민의 생각과 좀 괴리가 있네요. 그래도 민주당이 특검법 법안을 재발의했죠? 네. 그 내용을 좀 보강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좀 보강이 됐나요? 기존 이제 특검법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었잖아요. 네. 이 외에 대통령 해외 순방할 때 민간인이 동행한 거,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에 김건희 일가의 특혜 의혹, 네. 그리고 다들 아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이 더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는 내용으로 굉장히 강화가 된 거고 김건희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아주 포괄적으로 다뤄지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더 강화가 된 거네요. 네네. 그런데 새롭게 추진된다는 이 김건희 특검 법안도 똑같이 대통령 거부권 때문에 실현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윤석열이 국민이나 국회의 눈치를 보는 사람도 아니고 국힘당의 시간 끌기 그리고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 이게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요. 참 뭐 아마도 그럴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네. 야당이 큰 승리를 한다면 윤석열도 쉽게 거부권 행사를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리고 야당이 200석 이상을 획득한다면 그 거부권도 소용이 없을 거고요. 그렇죠. 21대 국회가 하지 못했던 김건희 특검 법안이 22대 국회에서는 꼭 실현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정말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모두가 4월 10일 선거에서 제대로 투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